자, 오늘의 마지막 선서.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찝어보는 거예요. KBO 리그 10팀의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를 한번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제 생각으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순위 순서대로. 자, 일단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최상의 시나리오. 작년에 전력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변함없는 활약을 펼쳐주면서 2년 연속 챔피언.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지? 근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전 몇년 동안 기아를 괴롭혔던 부상 악령이 또다시 해가지고, 뭐냐, 김선빈이 뭐 FA를 앞두고 뭐 FA 자격 그 행사를 뭐 늦춘다든지, 아니면 FA가 돼서 팀을 떠난다든지,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냐, 양현종 선수 연봉 삭감 뭐 이런 거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고 그리고 뭐냐, 정성훈 선수 뭐 백업 제대로 못하고 뭐 방출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그런 최악의 부상의 경우 이런 게다 겹칠 경우고요. 그 다음에 2위 두산. 두산의 그 최상의 시나리오. 2년 연속 우승, 한번 준우승, 그리고 다시 우승 차지. 그게 두산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뭐 린드블럼은 그 조시 린드블럼이 더스틴 리퍼트의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준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김현수가 없지만 다른 타선들이 다 잘해, 잘 골고루 잘해서 우승한다. 이런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투수들은 리퍼트를 그리워한다. 유희관의 공이 드디어 타자들한테 읽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김현수의 존재가 그립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위가 NC 다이노스였죠. 맞나? 아닌가? 아, 그 다음에 NC 올라온 거 맞는데?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 최상의 시나리오. 창단 첫 우승. 이게 NC 최상의 시나리오.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뭐 최준석이 뭐 발이 느려가지고 병사태를 엄청나게 양산해낸다. 그리고 뭐냐, 싹다 바꾼 외국인 선수들이 그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로 그 하는 거. 그렇게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4위였던 롯데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는 최상의 시나리오. 이대호와 최준석이 둘이서 엄청난 파워를 뽑는다. 그래서 그 우승을 차지한다. 부산 갈매기 부른다. 그리고 최준석 은퇴한다. 약간 이런 건데, 최악의 시나리오. 이대호하고 최준석 둘다 발이 느려서 팀 득점이 오히려 떨어진다. 홈런이 안 나오면 득점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 뭐 손승락이 다시 무너진다. 그리고 그 하위권으로 내려간다. 최준석은 뭐 시즌 중간에 뭐 방출된다 뭐 이런 거. 최저 연봉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SK 와이버스였죠? SK 와이버스 최상의 시나리오. 돌아온 김광현이 에이스로 돌아온다. 비록
이닝 제한 때문에 뭐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렇게 임팩트를 많이 보여주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쏠쏠한 역할은 해낸다. 이거였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김광현이 이번에는 어깨가 아프다. 그리고 뭐 아니면 김광현이 뭐 이제 자기 자식을 돌보다가 그또 다친다. 아니면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그 뭐시냐? 다른 선수들이 또 무너진다. 그리고 그 최정이 뭐 홈런 페이스가 갑자기 떨어진다. 이거 정도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트레이 힐만 감독이 중도 경질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넥센 히어로즈. 최상의 시나리오. 이정우가 타격왕이 오른다. 아니, 이정우하고 서건창 듀오가 그 타율 1, 2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넥센은 다시 그 타선의 힘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 그리고 근데 이제 넥센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 있어요. 안우진. 그 안우진이 그 뭐냐? 안우진이 징계 이후 돌아와서 그 뭐냐 실전 감각이 없는 그 티가 너무 팍팍 난다. 그래서 안우진이 팀 전력의 보탬이 되지 못한다. 세살 버린 여드까지 간다고 학교 시절의 그 폭력적인 습관이 프로에 와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품행 문제로 막 퇴장을 자주 당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경기장 밖에서 사고를 친다. 안우진 선수 얘기예요. 그게 넥센의 최악의 시나리오. 자, 그리고 거기가 6위였고 그다음에 그다음이 하나이글스죠. 자, 하나이글스 최상의 시나리오. 한용덕 감독이 그 한용덕 감독의 그 지도력이 매직을 발휘한다. 그래서 드디어 포스트 시즌 김응용도 김성근도 해내지 못했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낸다. 리빌딩이 성공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를 또 하나를 추가를 한다면 다저스에서 FA가 된 류현진이 박그 화려한 성적을 거두고 KBO 리그를 선택한다.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류현진까지 돌아오면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 이런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 골문상처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니다. 하나는 최악의 시나리오. 한마디. 저도 사람이라서 하나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사람이라서 이하생야. 하나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딱히 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LG 최상의 시나리오. 유중일이 삼성뿐만 아니라 LG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다. 그리고 뭐 박용택이 뭐 대기록을 달성한다. 사실상 박용택 선수는 올해 대기록 달성 유력하죠, 지금. 대기록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고, 그거를 기다리고 지금 LG는 올 시즌 준비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LG 최악의 시나리오. 양상문 감독 시절부터 해오던 리빌딩이 또 망가진다. 뭐 이런 거.
그 봉준근이 부상복귀 제대로 못하고 은퇴한다.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9위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 최상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는 강민호가 리더 역할, 이승엽 이후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 해가지고 그 팀을 으쌰으쌰 이끌어서 포스트 시즌에 복귀한다. 삼성 최악의 시나리오. 한마디. 이승엽이 그립다. 관중도 떨어진다. 이승엽이 떠나니까 관중들도 떠나간다. 뭐 이승엽이 그립다.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마지막 KT 위즈. 최상의 시나리오. 니포트의 존재감이 투수력을 크게 올려간다. 올렸다. 그리고 뭐 신인 강백호가 작년에 이정후급의 활약을 선보이며 신인상을 차지한다. 그 강백호 있잖아요. 그 풋내기. 그 이름이 강백호야. KT의 그 화제의 신인이. 하여간 뭐 그런 성과가 있고요. KT가 지금 이번에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대요. 자, 근데 KT 최악의 시나리오 한마디예요. Again 2017. 끝. 그러니까 하위권으로 갈수록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짧아지죠. 삼성은 뭐 이승엽이 그립다. 그리고 하나는 나도 사람이라서 차마 말로 하고 싶지가 않다. 나도 사람이라서. 뭐 그런 게 있고요. 사실 근데 이거 그냥 10개 구단별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시즌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뚜껑 열어보고 한 올스타 게임까지 치러 봐야지 약간 그 지금 리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좀 판도가 나올 수가 있지. 물론 후반기에도 뒤집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즌 마지막 날에 그 순위가 엄청나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 지난 시즌 경우에도. 그래서 그 뭐냐 2시에 시작한 경기, 2시 반에 시작한 경기. 그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각각 그 순위를 가르는 팀들의 각자의 경기가 동시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끝났고, 그거 다 끝나고, 순위 다 확정되고, 이승엽 선수 은퇴전을 했었죠. 하여간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그냥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그쵸? 아르헨티나 나이지라고 그런 인연이죠? 네. 아니, 갑자기 축구 얘기 나와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부터 그냥 쭉 한번 지금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네 번째 파트가 좀 약간 짧아지긴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제 컨디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번째 파트가 좀 짧아지긴 했는데, 한번 이번 주 처음 들어오는 그 야심, 야구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이 야심에 대해서 그냥 야구에 관련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뭐 전문적인 기록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평소 이제 앞으로 시즌 개막하고 나면 그냥 한주 동안 어떤 경기들이 있었고 거기서 약간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고 약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굳이 월요일로 한 이유는 월요일에 KBO 리그 경기가 없어서이고요. 그리고 사실 월요일에 메이저리그도 좀 빨리 끝나요. 한국 시각으로 월요일에 메이저리그가 빨리 끝나는 이유가 그때가 메이저리그가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메이저리그가 한국 시각으로 한 11시 넘어서도 플레이볼을 그때서야 하는 경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월요일의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 시각으로 썬데이여가지고 월요일 오전 9시쯤에 플레이볼 하는 게 제일 마지막 경기예요.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그 ESPN 채널로 그 이제 미국 전역에 송출되는 그건 제일 중요한 경기인데 그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그게 제일 마지막이고 약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내용 분석 이외에 좀 뭔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월요일 오후가 월요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 야심 컨텐츠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따가 제가 낮 스케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제가 화장실을 가야 돼서 그런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방송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하고 내일은요. 이제 마지막 시범 경기 두 경기인데 제가 만약에 컨디션이 괜찮으면 한 번은 고척 스카이돔을 가고 한 번은 잠실 야구장을 갈 거예요. 그래서 직관 방송을 모바일로 아마 켤수 있으면 켜고 만약에 근데 배터리가 좀 여의치 않다 싶으면 그냥 녹화로만 주요 장면만 녹화로 해가지고 그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네. 오늘 또 다른 스케줄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도록 하겠어요.